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열리는 파리에서는 이번 회의를 후원하는 대기업들을 조롱하는 광고들이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우선 에어프랑스 광고를 패러디한 광고에는 기후변화와 싸우느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번 기후총회를 후원하는 겁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딱 걸렸습니다. 라는 문구 밑에 환경에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려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기업의 영향력 강화에 시각적 이미지로 저항하는 예술가 집단을 표방한 브랜달리즘이 파리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 부착한 600여 개의 풍자 광고 중 일부인데요. 다음은 누구인가 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인간이 멸종위기 동물들을 오락기계에 하나씩 집어넣는 사진도 있고 벌목된 나무 아래에 깔린 동물의 발을 합성한 인쇄 광고도 눈에 띕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기업들이 기후변화 국제회의를 후원하는 건 녹색 세탁이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알면서도 외면했었던 진실들, 간과했던 현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